하와이유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쿠키랑 킹덤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 설탕교 만든 이후로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자, 현재 키성 같은 경우에는 8렙까지 찍었고요. 아, 이거 돌드가 왜 이렇게 모자라요? 우선은 이거 조만간 정리 한번 쫙 해야겠어요. 굉장히 오밀조밀 다 물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일부터 합시다. 와, 이거 진짜 근데 쿠키랑 킹덤 하다 보면 여러분들 뭐 공감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현실 노동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5분에서 막 10분 사이마다 한 번씩 계속 봐가지고 눌러줘야 돼. 자,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 대규모 패치가 있었잖아요. 바로 길드 시스템이 드디어 오픈을 했거든요. 벌써부터 뭐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은 드디어 이 설탕교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 또 왔어요. 제가 오늘 직접 길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의 왕국을 좀 소개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또 몇 분이 또 제보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또 왕국을 어떻게 또 꾸며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플라톤 국가님인데 한번 왕국 한번 들어가 보죠. 제 왕국은 행복한 왕국입니다. 제 왕국이 행복한지 아는지 확인해주세요. 한번 볼까요? 오, 우선은 전경부터 한번 보자고요. 오, 나름 그래도 이게 또 밑에 이게 바닥 같은 거 싹 깔아놓고 오밀조밀 나름 예쁘게 잘 꾸며놓으셨네요. 근데 행복한 나라인데 잠깐만, 이거 공동묘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쿠키야, 왜 벌써 갔냐 이 말이다. 그 옆에는 또 뭐야, 공동묘지 즐기고 와가지고 여기서 차 한잔 하는 겁니까? 묘지 앞 카페요? 이거 상당히 뭔가 아이러니하군요. 죽은 쿠키들을 위해 이렇게 공동묘지 깔아놓은 모습 아주 잘 감상했습니다. 자, 다음은 쿠키의 분노의 심판님. 보자. 시작하자마자 빈 공간이 좀 상당히 많은데요. 드넓은 마당에서 아주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쿠키들이 뛰놀고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왕국 도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야, 마당과 그리고 마당 앞에 있는 시계탑 안쪽에 도서관까지. 오, 근데 쿠키들이 책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어째 도서관에 들어가 있는 애가 하나도 없냐? 자, 오늘은 도서관 파티 할 예정이니까 다 같이 모여. 자,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 도서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기일괴님의 왕국인데 왕국 자체도 그냥 기괴한 왕국이래요. 일괴한 왕국. 바닥에다 글씨로 랜드마크를 세워놨어. 이분이 또 설명해주신 게 있는데 만든 테마 중에는 설날마을, 용쿠 놀이공원, 그리고 설탕교도. 미니 설탕교 만들어놨네요. 좋았어. 이 설탕교가 세상에 점점 조금씩 퍼지고 있어. 놀이공원이 있다고 그러던데 놀이공원은 없나요? 아, 이게 설마 놀이공원이야? 하여튼 뭐 컨셉에 굉장히 충실한 왕국이었어요.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멋진 왕국들 뽐내고 싶다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다음은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들이 또 대거 업데이트 됐잖아요. 라떼맛 쿠키 누나. 오늘 이 12개로다가 라떼맛 쿠키 뽑으면 유튜브 레전드가 아니냐? 라떼맛 누나! 나와주세요! 제가 잘 나왔었거든요? 오늘 운빨, 제발 운빨. 누나!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 하트! 뿅! 하트! 뿅! 하트! 제발 에픽 한 번만 주다! 마지막! 가! 설마! 진짜! 마지막 유튜브 각 레전드를 이렇게 잡아준다고? 누구야 너? 누구야? 누나! 제발! 구워진다. 라떼 맛.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0연법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합시다. 하, 에픽 반짝반짝.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저번에 혼자 플레이를 하다가
거의 뭐 또 0티어라고 할 수 있는 다크초코 쿠키를 뽑아놨거든요. 너무 훌륭해요. 거의 뭐 에스프레소 맛이랑 얘네 둘이 약간 캐리하는 구도예요. 항상 얘네들은 또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제가 전투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자자자 지금 마의 구간까지 왔습니다. 7-25 여기가 그렇게 빡세다는데 지금 제 스탯으로는 그냥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야 보스다. 자 방패 맞고 찍고 오. 아 잠깐만 이 보스가 문제였나 설마? 잠깐만.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야 이거 보스가 문제인가 보구나. 자 지금 저의 전투력 이제 얼마 됐죠? 52,000 개떡상. 이건 깨겠지. 자 오케이. 패버려.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이게 뭐야? 이걸로 방패로 막고 도발 걸고 힐 걸어 준 다음에 계속 갑니다. 한 방에 녹일게요. 와, 이거 관통되네. 잠깐만. 아, 이거 아깝게 묶였다. 막아. 오케이. 좀만 스킬 쓰고 죽어. 요 보스가 광폭화 모드라 가지고 딜이 겁나 세지는 그 모드가 있는데 스킬 쓰고 나서 얘로 스턴 딱 매겨줘야 돼. 자 풀딜 매깁니다. 딱 일단 먹이고 자 보자 게이지가 차면은 이때 먹이고 막 패야 돼. 막 패 해버려. 아 스턴이 답이었네. 아 이걸 몰라가지고. 아유. 자 그리고 대망의 그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길드 그랜드 오픈. 요번에 좀 진지하게 운영해볼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까다롭게 해볼 거예요. 설탕 놓음. 설탕교와 아주 걸맞은 마크네요. 설탕은 위대하다. 휴지 설탕교 이걸로 갑시다. 그리고 전투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쭉쭉쭉 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10만 정도는 됐으면 좋겠거든요. 전투력 10만 이상. 자 휴지 설탕교 드디어 창설만 남았어요. 본격적인 활동 들어갑니다. 이제 가자 휴지 설탕교. 얍. 이게 도대체 뭔가요? 가자. 하르페디아 전설의 봉화에서 하루에 한번 길드 출석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은 길드 레벨업 연합의 불꽃. 오케이 출석 체크 하니까 오 망골드도 주고 개꿀이네. 길드 효과 공격력이랑 방어력 체력도 올라가고 내가 안 만들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겠는데요. 그리고 라떼맛 쿠키와 더불어서 무려 길드 뽑기로만 뽑을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슈크림맛 쿠키인데 무려 확률이 0.3%입니다 와 이거 뽑기 개빡세겠는데?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뽑는 건데?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요거 있네. 200의 횃불 주거든요. 자 일단은 에픽 확정인데 야미 과연 뭐부터? 어? 에픽 두 개인가 방금? 누구세요? 누구신가요? 제발 라떼맛 설마? 아이고야 좋아 하나 더? 오 에픽이 한 개 더입니다. 오? 아이.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아 저한테 진짜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것들만 나오네요. 아 어쨌든 저 목표는 이 영웅의 횃불이었으니까 요거나 씁시다. 우리 이거 두 번 만에 뽑히면 초 레전드 아니냐? 와와와와와와 nope. 누구십니? 와와와와와 어림없는 소리. 뭐야? 그쵸? 그렇다면은 요 길드토벌전 한 번만 해봅시다. 우리 전투력 56만. 예? 온다! 오. 버스 출연. 버스 아니 뭐야 에라이
에라이 일단 마구마구 갈겨봐. 시작하자마자 다 죽어나가네. 와! 아하, 그니까 이거 1단계 이런 식으로 길드원들이랑 다 같이 얘를 그냥 뚜까 패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구나. 와, 근데 이거 그러면은 전투력 높은 사람들이 무조건 좀 필요하겠네요. 야, 그러면은 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전투력을 팍팍팍팍 좀 올려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쿠키런 킹덤 업데이트된 기념으로다가 아주 알차게 오늘 좀 컨텐츠를 진행해봤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했죠. 자, 우리 위대한 설탕교가 이 쿠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전투력 높으신 분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쿠키 왕국도 이메일로 제보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